자, 본격적인 나눔 리뷰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올해가 이제 8년차인데 제가 핵토로 제일 처음 나온 것부터 순서대로 할 거예요. 제가 그래야 체계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,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 기억하니까. 이게 핵토로 이제 2016년 4월 8일 처음 나왔던 용접망치입니다. 이거는 좀 진화를 많이 거듭했어요. 저는 용접을 어제 오래 했으니까, 아크 용접, CO2, 알건 용접 오래 했으니까. 근데 이제 용접망치는 가벼운 게 제일 핵심이었고, 딱 보시면 사각의 사각, 그 돌아가지 않게. 이거 제가 많이 써봤으니까. 이건 제가 생각해서 한 거예요. 그 가벼운 게 핵심이었고, 이게 지금 368g 나오는데, 처음 만들었을 때가 한 480g 정도. 점점 무게를 줄였어요. 근데 좀 무게감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더 두껍게, 머리가 있어요. 특수 제작을 해요. 이거 몰랐을 거예요. 조선소에 이제 납품하시는 분들은 이 머리를 좀 무겁게. 근데 이제 아크 사회사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368g 용접망치. 이게 시작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이제 돌망치. 헥토라 하면 이제 돌망치였죠. 돌망치. 대자, 중자, 소자. 아, 이게 2016년 9월 정도에 제가 금형을 만들고 이 디자인을 같이 또 기술자분하고 같이 하고 이게 빠지지 않는 게 핵심이었거든요. 빠지지 않는 게. 이게 하나 더 있어. 이중목. 망치질을 가끔 하다 보면은 잘못 타격을 해요. 이렇게. 그럼 쇠자루도 여기에 크랙이 가면서 부러지죠. 어느 순간 부러지거든요. 그래서 한 번 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중목, 이게 핵심이었죠. 요거를 제가 처음에 영업할 때 사람들이 특이하다, 괜찮다 해서 핵토르가 그렇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 망치입니다. 그리고 2016년 11월에 평택의 그 삼성 반도체 현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. 이제 대자, 이제 무거우니까 중자, 그 다음에 중자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좀 더 가볍게 소자. 소자 무게는 딱 1kg네요, 1kg. 중자는 1300g, 대자는 1800g. 그 다음에 나온 망치가 토르. 핵토르를 더 알리게 된 토르.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오암마보다 짧게 해달라.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제 빔 작업할 때 이제 빔의 위에 올라가서 뭐 볼트를 박거나 앙카를 박을 때 길게 가져가면 위험하니까 이제 짧게. 머리에 헤드의 무게만으로 칠 수 있게. 이게 아마 딱 3kg. 짧게 칠 수 있게. 이것도 반도체 현장에 많이 들어갔어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핵심은 핵토르가 이제 알려지게 된 핵심은 그거였어요. 지금 머리가 빠지지 않았어요. 근데 고무자루는 뭐 가끔 이탈됐다고 이제 리뷰 다시는 분도 있는데 다 교환해드려요. 저희는 아실 거예요. 핵토르 다 교환해드리고 저희는 다 수작업이에요. 이게 제 영상에서도 많이 공개했지만 하나하나씩 다 자동화가 아니라 고무 액체 바르고 다 이렇게 밀어서 저희가 압착해서 넣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와요. 그래도 그거 다 바꿔드리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회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, 형님들. 자, 요거 일단 순서대로 할게요. 순서대로. 그냥 제가 기억을 잘하니까 요 다섯 가지 제품 두 개 열 분께 나눔 이벤트 할 거예요.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뭐 집중적으로 제가 추첨해줄 수도 있고 아니 더 드릴 수도 있고. 오케이? 네,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. 자, 이걸 시작해서 제가 계속 망치 종류부터 50개 정도 이어가고 농기구 이어가고 특별했던 것들 뭐 벽돌 절단기, 생태 블럭 집게, 바다 뭐 조개 곡괭이 뭐 다 할 거예요. 전 제품을 리뷰를 다 할 거니까 그거 다 두 분씩 다 나눔 이벤트 할 거니까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. 형님들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